도내 산림 7필지 34만여 제곱미터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.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 44번지 만여 제곱미터를 희귀식물 자생지인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, 정선군 임계면 송내리 산 157번지 등 6필지 33만여 제곱미터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반면 정선군 고한읍 산 1의 16번지 등 3필지와 영월군 상동읍 구례리 산 1의 1번지 19,000여 제곱미터는 궤도시설 설치와 광업용지 지정 등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.